감독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아 이번 컬투쇼에 오랜만에 나오십니다. 아 대한민국의 소울을 낳으신 분이라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울의 국모 BMK 자 그리고 삐리빠빠 여신이 플러팅 장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조 성인돌 나르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비앤케이는 4년 만에 나오셨어요. 네네 오랜만이에요. 어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 코로나를 지나서 오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고요. 오랜만에 이번에 또 정규 앨범 만들어서 네 앨범 활동하러 나왔습니다. 아 정규 앨범은 12곡을 꽉 담아서. 9곡이고요. 3곡은 연주곡이에요. 아 연주곡이야. 네네네. 12분 트랙까지 있어갖고 저는 네네네. 연주곡인지 몰랐어요. 아, 요즘에는 MR을 일부러 실어주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타이틀곡을 들었을 때 나 이 노래 MR이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노래 연습하기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서비스 트랙으로 커버하라고. MR을. 네네네. 맞아, 맞아. 그렇게 3곡을 넣었어요 지금. 그렇죠. 네네. 아 오랜만에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이렇게 정규 내기가 정말 용기 내서 이렇게 하신 그러니까. 건데. 그러니까. 아 정말 용기 많이 냈습니다. 네. 진짜로 쉽지 않은데. 좀더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르샤 씨 컬투쇼 패밀리로 활동을 하다가 네. DJ를 하시다가 네. 예. 오늘도 놀러왔네요. 네. 저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 너무너무 잘 지냈고요. 방송도 뭐 계속 하고 있고. 아, 놀던 언니. 네, 예능도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좀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오디션 그런 경연 프로그램 심사도 이제 아, 맞아요. 했던 프로그램도 이제 끝이 나긴 했고 앨범 준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아, SBS 네. 오랜만에 오시는 건가요? 어, 네.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그대로죠? 네. 그대로예요. 네, 변함이 없네요. 방송국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 자 나르샤 씨가 전에도 뭐 컬투쇼에서 얘기했지만 뮤지씨랑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남편이 뮤지씨랑 고등학교 3년 내내 단짝이었던. 완전 네, 베프예요. 베프. 네. 완전 베프. 네. 아, 진짜? 왜 모른 척하고 앉아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아, 진짜? 그렇게 친해? 네. 가까운 되게 친해요. 네. 아, 결혼식 때 이 친구가 그러면 뭐 했어요? 저희가 결혼식을 안 올렸어요. 아 결혼식을 안 했어. 네 결혼식을 안 올렸어요. 아 왜요? 뮤지씨 오는 거 부담스럽나요? 네. 아, 나 때문에 안 한 거야 결혼식을? 아, 결혼식 자체를 하지 않고 저희 둘이 그냥 여행을 갔다 와서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둘이 그냥 오붓하게 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아니 BMK 하고 나르샤 씨는 좀 약간 좀 예전부터 좀 안 사이세요 아니면 어때요? 아 공연장에서 이렇게 스쳐는 많이 지나갔었는데 이게 직접 같이 방송에 출연한 적은 없어요. 되게 오랜만 내지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쵸. 아 그렇구나. 예, 기억이 없어요. 네. 기회가 없구나. 기회가 네. 없었구나. 네. 아,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정규 앨범이 네. 무려 16년 만에 만드신 정규 앨범이라고 하시네요. 네, 왜냐면 그 사이에 계속 냈던 앨범들은 다 뭐 싱글 앨범처럼 이렇게 한 곡 한 곡씩 내다 보니까 정규 앨범만으로는 한 16년 만에 낸 거거든요. 와. 근데 이번에 정규 앨범 내고 나서 고생한 만큼 정말 좀 앨범을 내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다른 곡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개인적으로 아 열심히 노력할 만했구나 앨범을 만들만 하다 힘들지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다 들어보고 싶네. 앨범 명이 33.3? 네. 제가 프리다이빙을 그 코로나 시즌 때 계속 했었는데 야, 그때 제가 와. 갔던 수심 최고 수심이 33.3. 야 많이 내려갔네. 되게 깊은 거 아니에요? 네 깊죠. 사기 앞. 우와. 우와. 꿈이 해녀였나요? 와 대단하시다. 아니, 제가 물을 너무 좋아해서 바다에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떻게 아, 프리다이빙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기 진짜 쉽지 않은데. 선배님이세요? 어떻게 어디서 구했죠? 선배님이세요? 예. 네. 아 저희 스텝이 한번 따라가서 뒤에서 몰래 찍고. 아 촬영하신 거. 예 오늘 나오실 걸 알고 뒤에서 따라 따라붙었어요. 예. 야 저 사진 들어오세요. 예 저희 매니저가 찍은 겁니다. 부감으로 찍으셨네요. 부감으로. 아니 저렇게 산소 탱크 없이 33m를 우와. 내려가면은 네네. 어느 정도 숨을 참으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0m 이상 가는 사람들은 한 4분 이상 갈 수 있어야지 우와. 안전하게 갔다 올 수가 우와. 있어요. 네네. 우와 대단하신데. 이게 지금 가수를 했기 때문에 더 큰 그런 시간을 갖고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프리다이빙은 좀 오래된 트레이닝이 있어야 돼. 네, 안전하게. 호흡법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 안전한 트레이닝을 좀 해야지 되는 거지. 숨을 안 쉬고 4분을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뭐 안 쉬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숨을 안 쉬는 사이에도 어떻게 하면은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네네 산소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또 혹시 물속에서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네네네. 숨이 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속에서는 바깥에서 숨 쉬는 거의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한 2분 정도를 참고 싶다 그러면 4분 이상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하. 1분을 참고 싶다 그러면 2분 이상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한번 4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세수대에 물을 좀 떠올 저희가 잠시 입이랑 코를 좀 막아두는 아, 그런 종목도 따로 있어요. 스태틱이라 그래서 아, 그냥 숨을, 숨만 참는 예, 숨만 참는 걸로 아. 하는 그 종목이 있어요. 아니 이나희 씨가 목격자 이분이 사진 찍어서 보내셨거든요. 네? 물속에서 어? 비행기님 보시면 더 뿅갑니다. 옆에서 같이 다이빙한 목격자예요. 아 이분이 저 사진을 제보 아니에요. 어유 모르시는 분인가 봐. 아니 나희 씨 알아요. 제주에 살고 계시는 분. 아 아시는 분이구나. 네, 예. 아, 일단 뭐 정규 앨범 중 타이틀곡 그리움만 네네. 굿바이 홍보 네. 한번 해주시죠. 아, 이 노래는 이승환 씨 작사 작곡인데요. 아, 진짜?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가수가 아니시고요. 네, 아니에요. 네, 아. 이소라 씨 앨범에 주로 이제 프로듀싱을 많이 해주셨던 작곡가 이승환 씨인데 예전에 저랑 그 같이 스토리라는 그룹. 예, 그래서 저랑 같이 그 동갑내기 친구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앨범을 한다 그럴 때 어벤져스 모여라 이런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이제 예, 앨범을 같이 한 거죠. 야, 영혼을 갈아서 노래를 만들어줬다는데요. 아니 근데 정말 본인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갖고 왔던 곡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진짜. 네. 이거다. 왜냐면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일필휘지로 곡이 나와서. 그러니까 필을 확 받은 거지. 네. 가사도 본인이 직접 쓰고. 직접 본인이 다 완성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우리 BNK 씨보다 프로듀서가 예민해서 더 고생을 하셨다고. 아니 저는 어떤 곡을 갖고 와도 다. 재밌고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네네. 너무 오랜만에 정규 앨범을 내다 보니까 저희 프로듀서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베토벤처럼 머리를 막 막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 고민을 해서 그런지 만족도가 잘 나온 거죠. 네, 만족도가 거죠? 높아요. 그래서 그 발라드입니까? 네. BNK만의 그 특유의 예? 들어볼까요? 해보실래요? 네. 아 좋습니다. 아, 힘들어 근데. 근데 지금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아,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라도 고생이신데 굳이 그래도 라이브를 또 해주신다고. 아 하니까. 그러니까 특선 라이브인데 라이브를 안 하면 어떻게? 대신 좀 제가 좀 어지러울 수 있어서 좀 앉아서 좀 라이브. 네네네. 어 예예예. 네. 예.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몸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가수들은 특히나 성량이 풍부하신 분들은 서서 불러야지 더 잘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좀 예, 살짝 어지러워가지고 잠깐 어지러워갖고 네. 좌식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겔도 맡고 오셨고 링겔 투혼이에요 지금. 아우. 자 네. 그리움만 굿바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잠은 날 보며 또 왜 그랬냐 물었지 사는 게 왜 이리 힘이 드냐고 점점 더 힘이 흩어지고 나면 선명히 남는 건 또 바로 너인데 어차피 사랑은 선택의 반복이란 것 후회도 바램도 내 몫이란 걸 알아 그리고 그리워 자꾸만 뒤돌아봐도 아프게 새겨놓은 그 상처뿐인데 남겨진다는 이별만으로도 나 홀로 된다는 슬픔만으로도 엉키고 또 무너졌어 모든 게 멈춰진대도 그리움만 굿바이
행복이란 걸 후회도 바램도 내 몫이란 걸 알아 사랑해 사랑해 자꾸 불러만 봐도 내겨놓은 그 상처뿐인데 남겨진다는 이별만으로도 나 홀로 된다는 슬픔만으로도 엉키고 또 무너졌어 모든 게 멈춰진대도 그리움만큼 무뎌져만 가는 차갑게 식어 지울 순 없다고 엉키고 또 무너졌어 모든 게 멈춰진대도 이젠 널 잊을래 그리움만 그리움만 굿바이. 아 김은보님께서 깨병이시네 아픈 사람 목소리 맞나요? 멋지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진짜 다 짜내서 노래하신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가까이서 보신 방청객들은 알겠지만 진짜 온몸이 부르르르 떨리시면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나르샤씨 하나 읽어주시죠. 네 4151님께서 감기는 무슨 입에 만장구를 넣어가지고 오셨네요. 사람 목소리가 저렇게 울릴 수 있나요? 내 마음도 울려요 하셨어요. 감동받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 어떤 거 같아요 우리 나르샤씨 들어보셨는데. 아 사실 이런 컨디션에서는 라이브를 안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가수의 입장에서 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좋은 음원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그, 오늘은 당연하죠. 음원만 들려드릴 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컨디션 안 좋으신데 굉장히 존경심이 좀 드는 시간이었어요.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펄투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가족분들이한테 이렇게 좀 좋은 라이브를 들려주면 좋은데 항상 이게 세상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라이브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원으로 많이 들으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음원으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옆에서 보면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온몸을 지금 에너지를 다 꺼내서 부르신 거예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자 우리 나르샤 씨 얘기 좀 해볼게요. 13년 네. 만에 솔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네. 네. 신곡입니다. 홍보하시죠. 12월 9일에 발표했던 네, 12월 9일에 하나 나왔고 저번 달에도 하나 발라드가 하나 나왔는데 얼마 전에 그 업타운 선배님들 왔다 갔어요. 예. 거기 개거님 그 베이빌론 씨가 예. 이제 그 발라드에는 피처링을 해주셨고 아, 그래요. 이번 12월 9일에 나온 앨범은 이제 버벌진트님이 랩을 함께 참여해 오랜만에 버벌진트 같은 회사 아닙니까? 네 같은 회사입니다. 예, 우리 뮤지션은 같은 회사인데 네. 잘 지내십니까? 아 같은 회사예요? 예, 예. 네. 랜뉴 뮤직 네. 아 그렇구나. 뭐 아는 게 뭐. 네 좋겠어요. 좋겠어요. 네? 좋겠냐고요?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축하드려요. 네. 어떤 곡이에요? 어떤 노래로 소개해드려요? 이번에 12월 달에 나온 노래는 이제 게임이라는 노래고 최근에 거를 먼저 홍보하시고 네네 게임이라는 노래고요. 이현도 선배님 듀스의 이현도 선배님께서 야 이현도 씨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이네. 네네 그 앨범 프로듀싱 그리고 작사 작곡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다 이현도 씨를 컨택을 하시게 알던 분이에요? 이 자리에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우리 뮤지 씨 아 연결해 준 거예요? 뮤지 씨를 통해서 제가 저는 그 연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뮤지 씨가 워낙에 마당발이시잖아요. 그렇죠 마당발이죠. 우연히 물어봤는데 이현도 선배님하고 친분이 좀 있더라고요. 진짜? 아니, 네. 내가 너무 좋아하는 형이고 남편분이 나르샤 앨범을 준비하는데 네. 이현도 형이랑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연이 닿질 않아서 네. 그래서 조심스레 연락을 들었는데 현도 형이 흔쾌히
아, 너무 고맙지 해서 한번 네. 만나서 한번 미팅 한번 가져보겠다 했는데 네. 결과물로까지 이어져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덕분에서 제가 만나게 됐고 작업실에 찾아가서 이제 작업을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 결혼을 잘하신 거네. 그러네, 남편의 결혼을 잘하셔가지고 지금 이현도 씨 곡까지 받은 거네요. 아, 남편이 잘했다고요? 친구를 뭐 그런 걸로 하죠 뭐. 근데 뮤지, 잘하신 거네. 뮤지씨한테 그냥 편하게 부탁하면 되는데 왜 이현도 씨까지 굳이? 뮤지도... 제가 뮤지씨하고 연락처가 없어요. 아니 남편을 통하면 되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음악을 프로듀싱을. 아 뮤지씨가 프로듀싱? 아 그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좋은 어울리는 곡이 있으면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했었고 그래서 저 이렇게 고마움을 갖고 있길래 오늘 뭐 와인이라도 한 병 가져올 줄 알았는데 노래 선물을 갖고 왔잖아요 게임. 자, 라이브 노래하시죠. 네네. 아 그 결과물로 가져온 노래. 그러면은 이 노래가 이현도 씨가 작사 작곡하신 노래 그런 거죠. 네. 아. 예. 버벌진트가 중간에 네. 랩 피처링을 했고요. 자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활동을 시작하신 나르샤 씨의 이번 12월 9일에 나왔던 게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그 앞에 래퍼분이 사실은 계셔야 되는데 오늘은 혼자라서 노래 쉬우니까 그냥 4분의 4박자요. 1, 2, 3, 4 박수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박수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I'm getting down on the dance floor. I make you sweat, make you sweat. I'm getting down on the dance floor. I make you sweat, make you sweat. Yeah, VJ. Tell me my chance again. Right then I could read the signs. 이현도 씨가 이런 곡도 잘 쓰시네요. 아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곡입니다. 맞습니다. 아, 신나라님 우와 루시아 언니 라이브 음색 미쳤다. 노래 너무 세련됐어요. 들썩 신나네요. 네, 노래 얘기가 많은데 그 가운데 고급진 바지 얘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2267님 나르샤님 부자 같아요. 금바지를 입으시다니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블링블링한 바지, 금바지 반짝반짝 해가지고. 네,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인터넷에 얼마인지는 4부에서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4부에 불려입니다. 그래서 그 바지는 인터넷에서 샀는데 얼마예요? 아 이거 제가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매장 가서 직접 샀어요. 아 인터넷이 아니구나. 네. 매장 어디? 가격까지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궁금하니까요. 아, 이거 뭐 한 세일에서 요즘에 그 블랙 프라이드. 아 블랙 프라이드 그거. 블랙 뭐죠 그거? 네, 블랙. 네, 네, 검은. 네. 그래서 세일에서 검은 금요일. 한 10만 원 안 되게 산 것 같아요. 오. 한 30% 고급져 보여. 딱. 어 그래요? 제가 직접 만져봤어요. 네. 어, 어때? 촉감이 어떤가요? 촉감이 실크 같아요. 실크. 약간 한복 느낌도 있고. 어 한복 저고리 같은 느낌 있죠. 어. 아니 그리고 나르샤 씨가 제 아까 제 연락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광고 나간 사이에 보니까 있어요. 떡하니 있네요. 어떻게 된 거죠? 연락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남편이랑 워낙 자주 만나니까 굳이 뭐 내가 전화를 그치. 예. 아, 민망한 거 있죠. 딱 찾았는데 너무 있어. 유지라고 나오길래 서로 민망해서 어머나. 이거. 어 안선영님께서 게임 들으니 나이트 클럽이 생각이 나요. 입구에서 흘러나오던 사운드 같습니다. 둥둥 때려주는 게. 정확히 이번에 그 90년대 사운드를 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온도 선배님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성공하신 거네요. 어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셨으면은 아, 성공하신 거네요. 네네. 아, 노래 가사 중에 자꾸 네. 이런 가사가 나오나 봐요. 6217님 노래에서 자꾸 치맛살이 나와서 배가 엄청 고파요. 치맛살이 어디에서 나왔죠? 예. Check my sign. 아, boy check my sign. 아, check my sign을 얘기한 건데 boy 치맛살 이렇게 들었나 보다. 오, check my sign. 어, check my sign. 내 사인을 받아라 보이야 이 check 뜻인데. Check my sign. Check my sign. 어, 치맛살. Check my sign. Check my sign. 아니 근데 아까 그 노래하실 때 그런 어떤 제스처나 뭐 check my sign 이런 얘기하실 때 어, 진짜로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check my sign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아, 연예인이잖아요. 제스처가 연예인이에요. 아 그리고 연예인 같더라고요. check my sign. 아 오늘 약간 지금 몸살 기운 때문에 선배님이 네. 이해해 주세요. 해롱해롱 해롱해롱 이해해 주세요. 참고로 너도 연예인이에요. 아주 해롱해롱. 우리 다 연예인이에요. 네. 아 그래도 선배님 노래하시는 거 보고 와 연예인이다 이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주 지금 네. 아니 이번 감기는 지금 제가 계속 식은땀을 흘리고 저, 있는데 뭐 식은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식은땀이 계속 많이 나니까 땀이 나니까 또 춥고 맞아요. 계속 오한 오고 뭐 이게 계속 이게 사이클이 반복되니까 날씨가 너무 감기 추워지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나르샤 씨가 내돈내산 사비 컴백이라고 합니다. 제작, 투자, 기획 모두 우와. 나르샤가 직접 했다고 했는데 우와. 네. 네.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벌써요? 이번 앨범으로 네. 지금 두 번 냈는데 다 까먹었어요? 아이 농담이고요. 어, 제가 그동안은 이제 많은 분들의 그냥 도움으로 이게 앨범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한번 스스로 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다 보니까 어.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네. 아, 대단한 거죠 진짜로. 네. PMK는 삽인가요? 네. 아니요 저기 투자인가요? 대표님 계시죠. 아 네 대표님. 대표님 계십니다. 야 네. 대표님 계세요. 예, 예. 저 대신 대출 받아주시는 저 대신 대출 받아서 제작해 주시는 아, 대표님 계시죠. 야, 네. 우리 BMK 씨는 이번 앨범에 남편과의 첫 만남을 담은 노래를 실었대요. 남편 아, I Found You라는 노래. 네 I Found You라는 노래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미술관에서 처음 만났었거든요. 야,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네네네. 와. 야. 로맨틱. 그때 만났. 그런 거 꿈꾸는 사람 많잖아요. 예, 전시회에서 만난 사람과. 뭐. 이 남편분께서 미군 그 유명한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배우 같으세요? 배우 아니시죠? 영화 배우 같으세요? 어, 그런 영화에서 본 것 같아 그지 그지. 이런 사진 어디서 났대냐 근데. 와. 저희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진짜 몰래 몰래 어디 사진 모으는 사람 있나? 아 키가 엄청 크시네요. 네 키가 좀 네. 한 3m 정도. 그럼 BMK가 2m여야 돼. 야 이게 언제 쪽이야 이 사진이. 어, 잘 지내시죠? 네네네 아~ 잘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그 유명하니까 네. 시댁에서 BMK씨가 엄청난 갑부인 줄 알았다고. 아니 사실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뭐 가수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용기 타고 다니고 맞아 맞아 그런 걸로 갔습니다. 착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어. 한국에서 BMK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 사이즈로 생각을 하신 거죠. 어... 그렇지 않다. 예. 한국은 마켓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시댁에서 큰 실망을 하셨다. 되게 언니 되게 크게 웃으셨어요. 아니 음악 시장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럼요. 많이 다르죠. 1039번님, BMK님 유명짤 한번 해주세요. 라디오스타에서 넙 이거 한 거요. 넙. 아니 근데 저희 신랑은 이거 본인이 이거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저한테 자꾸 저작권을 달라고. 어, 진짜.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언제 노브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넙. 그러니까 강력한 부정을 할 때.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여보 뭐 제가 예전에 처음에 라디오스타에서 했던 얘기는 여보 나 좀 업어줘 그럼 넙 이렇게 그냥 넙. 정말 0.1초의 그 속도감도 넙 기다리지 않고 바로 넙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 한국말 좀 늦으셨습니까? 네, 한국말이 늘진 않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한국 사람들도 외국어를 잘 못하지만 능숙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저희 신랑도 외국어가 한국말인데 못하면서도 되게 능숙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걸 이렇게 봤다가 따라하는데 엉망진창이죠 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저희가 그 예. 영수증을 이렇게 받을 때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어.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 톨게이트 지나갈 때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다가 대고서 꼭 저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 전화할게 꼭 그러고 진짜 전화할게 영수증을 받고 전화할게 아 왜냐면 보통 친구들끼리 전화하거나 식구들끼리 이렇게 어, 전화할게 어, 어. 마지막에 인사할 때 어 그래 다음에 봐 전화할게 그러잖아 전화할게 너무 웃긴다, 근데 이 전화할게가 그 인사라는 뜻인 걸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 항상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전화할게. 그러고 지나가요. 그 영수증 주셨던 분은 아직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전화할게. 이게 백화점을 가도 전화할게. 톨게이트 지나갈 때도 전화할게. 근데 너무 귀여우시다. 그게 너무 웃긴데 마트, 일부러 제가 안 고쳐줘요. 이거. 마트에 장 보고 있는데 이제 캐시어가 아주머니 분들 많잖아요. 그때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전화할게. 내 꼭 전화할게. 그래서 전화할게가 저희 신랑은 마지막 마무리 인사인 줄 알아요. 아 네. 귀엽다 귀여워. 근데 굉장히 아 천연덕스럽게 전화할게. 하지 말라고 일부러 안 하신 건지 재밌어. 전 너무 재밌죠. 그래서 맨날 들어요. 지금도. 지금도 들어요. 너무 귀여우세요. 예, 전화는 귀여우세요. 아, 우리 나르샤 씨도 남편과 이제 사랑이 푹 빠져서 하신다고 그죠? 저 이게 나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추정뱅이였다. 남편을 만나고 술을 끊어버렸어요.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셨어요? 이런 이딴 얘기를? 글쎄요, 뭐 되게 예전에 했던 얘기 같은데 사실은 저랑 술 먹을 시간이 없어요. 워낙에 뮤지씨하고 돌아댕겨갖고요. 둘이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어... 둘이 너무 친하니까 불만이에요? 제가 약간 양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 양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존중해 주는 거죠. 나가서 아... 노는 시간. 논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뭐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나요? 네,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아... 이런 거를 이제 둘이서 걱정을 뭐 매주 예. 만나갖고 걱정을 하냐? 매주 걱정이 생기더라고. 요즘도 그러면 네. 나르샤 씨 아예 술을 안 해요? 술을 먹을 일이 사실은 없다 없어. 보니까 술을 먹는 그 양도 줄어드는 것 아, 진짜? 같더라고요. 네. 오, 그러면 뭐 안 즐기는 거네요, 우리. 네. 네. 내일 모레가 12월 28일이 우리 나르샤 씨 생일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 살 더 먹어요. 축하드립니다. 선물은 좀 주고 받습니까 생일 때? 그 남편하고? 서로 이제 갈수록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초반에야 열심히 챙기지 그래. 나중에는 그냥 말로 퉁치더라고요. 그래? 아니 네. 남편에게 현금을 받고 싶다고 네. 했다면서요. 보통 현금을 오고 가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결혼하면 저도 계속 뭐
와이프한테 생일 때 현금을 주거든요. 근데 생일이거나 이럴 때 이벤트에 현금을 그럼 어느 정도 주는 게 서로 약간 의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얼마 정도 받고 싶으세요? 저요? 그래도 한 100만 원 받아야 기분 좋지 않을까요? 현금으로 딱 1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연애 때 잘 보이고 싶어서 100일 날 그 만 원짜리 꽃 한 송이씩 해가지고 백송이를 해가지고 주문해서 제작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일부러 나 연예인이야. 너 지금 연예인이랑 사귀는 거야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플렉스. 플렉스. 그 뒤로 뭐 남편은 조용하던데요. 100만 원 받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네. 책임지고 네. 200만 원 보내라고 할게요. 얘가 보낸다고 얘기한대요. 아 예. 왜? 아니 술이나 적당히 드세요 두 분이서. 그 논다는 표현을 좀. 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걱정을 좀 그만하세요. 네. 네. 자 나르샤 씨가 라이브 네. 한 곡을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 네네네. 아 남편을 노래. 생각하면서 부를 노래입니다. 이 노래요? 아닌데. 아, 요즘에 연말에 너무 어울리는 노래죠, 그죠? 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많은 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박수 치면서 즐겁게 부르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네. 네. SG 워너비 김용준 가인 씨가 함께 부른 노래를 나르샤 씨 솔로로. 네네. 네. Must Have Love.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Must Have Love. 네네. 네. 자 일단 무대로. 네, 네 무대로 모실게요. 아, 이 노래 그거죠? 함께 할 수 있어서 랄랄랄랄라 그 노래, 그 노래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 네,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너만의 사랑이란 이유만으로 보는 게 아름다운 이 세상
아유, 연말 무슨 회식 자리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아까 공연 같으면서도 피로연 같으면서도 행사 같은 약간 칠순 잔치도 살짝 있고 잔치 분위기도 있고 예 그래 잔치 분위기였다 잔치. 아, 잔치 좋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고 막 건강하세요.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네. 아직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은데요. 느낌이 김지영님께서 이걸 다 혼자서 불러요. 와우 해주셨고요. 혼자라도 해야죠. 아, 네. 이정훈 씨 크리스마스가 다시 온 느낌이네요. 아 좋다. 선배님 하나 읽어주시죠. 여기 3358님께서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행복이 쫙 밀려오는 것 같아요. 금방 눈이라도 올 것 같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게. 어저께 그렇죠? 네. 여기도 있다. 그렇죠. 1362님 나르샤님 몸매 너무 예뻐요. 어떻게 유지하세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안 먹나요? 아니, 먹고 싶은 게 없을 수가 없지. 관리를 하는 거죠.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1362님 지금 바로 질문 하나만 보내주세요. 우리 BMK 선배님께 궁금한 점. 예. 나도 유지하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항상 볼 때마다 되게 늘 똑같으셔. 같이. 똑같으셔. 이건 진짜 이게 얼마나 거거든요. 힘든 건지 알아요. 알아요. 그치. 알아요. 진짜 이거 유지하는 거 진짜 힘든 진짜 거예요. 힘들죠. 아니 나르샤 씨 레그 프레스를 300kg를 쳐요? 진짜? 네, 그 레그 프레스라고 누워서 들어 올리는 거, 미는 거. 네, 제가 하체 운동을 워낙에 좋아하거든요. 300kg를? 네. 기초, 지금도 이렇게 밀어요? 아, 지금은 사실 안 한 지 조금 됐는데 기초 대사량이 이때는 워낙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야. 네, 그럴 때는 좀. 내가 제일 많이 해본 게 딱 200까지는 밀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걸 다 끼운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선생님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람 타고. 네네. 그럼 뭐 이제 비행기 타고 뮤직 타고 나 타고 다 밀 수 있어. 우리 다 올릴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근력이 잡혀 있으면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할 수 있어요. 대단하다. 아, 이 와중에 1362번님께서 진짜 보내셨네요 문자를요. 비행기 씨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도 될까요? 제가 읽어도 네네네네. 될까요? 1362님 질문 보내셨습니다. 머리 언제 감아요? 스케줄이 많으면은 머리를 못 감아요. 근데 요즘에는 스케줄이 없으면 바로바로 풀르고 머리 감고 다 야. 아 푸시고 다시 하시네. 어머. 와 이거 꽤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리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해야지 계속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머리를 자주 감고 다시 하고 해요. 야. 얼마나 걸리세요? 만약에 다시 요즘에는 한... 요즘에는 좀 빨라져서 한 3시간 안쪽. 계속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해 주고. 오늘 아침에도 눈 떠서 링거 맞고 머리 하고 그리고 온 거예요. 어머. 아, 밥 먹고. 네. 몸에 관리를 위해서 밥을 좀 드셔야죠. 드셔야죠. 유지를 위해서. 늘 네, 네. 드셔야죠. 야, 진짜. 네. 자, 오늘 비행기 씨 앨범 이번에 앨범에서 한 곡을 더 들어볼 건데. 네. 어떤 곡을 들을까요? 제 앨범 곡 중에서 아까 프리다이빙 얘기했으니까 프리다이빙에 관련된 가사를 제가 직접 쓴 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비티라는 곡인데 아마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물 속에 있거나 아니면 뭐 우주 속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상상이 좀 가실 법한 그런. 이 노래 듣습니까? 광고 듣고 와서 끝곡으로 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아, 지금 들어요? 예, 그래비티 한번 들어볼까요? 중력. 네. 항상 자 오늘 BNK 오랜만에 컬투쇼에 나오셨고 우리 나르샤 씨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현정 씨. 오늘 제가 라이브를 좀 많이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좀 건강하지 못해서 오늘 너무 죄송하고 대신 자주 잘할게. 마무리. 자 BNK 그래비티 아까 들으셨고요. 727 하나님 BNK님 감기 걸리셨는데 또 라이브로 노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큐 기원할게요. 전화할게. 아, 나르샤 씨도 음원 들으신 거예요, 음원. 나르샤 씨도 인사 네. 한번 해주시죠. 아 오늘 컬투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네. 연말을 여기서 따숩게 보내고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래도 더 그런 느낌이 났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라이브보다 음원이 좋거든요. 음원 많이 들어주세요. 왜냐면 음원은 사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사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기본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 음원에 저희가 딱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음원 가시는 길에 음원 한 번씩 딱 들으시면은 아니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왜냐면 라이브는 네. 아무래도 다르죠. 목소리만 이렇게 잘 들려드리는 거지 음악 자체를 음원에 대한 그쵸. 풍부한 네. 사운드를 다 들려드리죠. 알았으니까 예, 알겠어요. 음원 들을게요. 음원 듣는 걸로. 음원이 좋긴 좋아요. 네, 음원 많이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